내가 폼폼을 만든다고 했다가 또 모자가 무거우니까 또안 맞는다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네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주변에 뭐 아무 종이나 두꺼운 거 있으시면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요. 바늘, 두꺼운 종이를 바늘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가위집을 내주실게요. 그리고 나서 실몇번 풀었다가 버리시기 아까워서 남겨둔 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연습하다가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실을 감아주실 건데요. 얘도 이렇게 처음에 고정은 여기 그냥 이렇게 끼워서 또 감아주세요. 더 감으셔야지 예쁜데, 실 색깔을 한번 믹싱 해볼까요? 얘도 이번엔 한번 겉에다가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폼폼을 만드는 거는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거 실 낭비가 좀 많거든요. 그리고 이걸 나중에 자르실 때 먼지가 어마어마해서 그냥 웬만하면 그 여우털인가요? 그거 구매해서 다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완성도도 있어 보이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일단 가운데를 한번
세게 볶아주시고, 그다음에 여기를 자르셔야 되는데요. 일단 종이를 빼고 잘라볼까요? 빼고 별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이 종이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서 이제 커팅을 하셔가지고 모양을 만드셔야 되거든요?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날리고 실을 거의 한 90%는 버리게, 90%는 좀 비약이 심했고요. 한 80%, 70%는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, 얘가 또 짧아야지 힘이 있어서 좀 땡글땡글하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예쁘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를 이렇게 해서 또 모양이 이제 계속 잘라도 마음에 들 때까지 커팅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위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대충 좀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폼폼 모양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모자를 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